이승만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그때 이곳 페리부두에서 조선 독립운동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일하던 미국인 스티븐스의 암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1908년 3월 23일 저 시계탑에서 북쪽으로 한 20야드쯤 이 장소가 장윤환 의사가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소입니다. 스티븐스는 일본 외교 고문으로 일하며 일본의 통치가 조선인들에게 행복한 일이라 선전하며 미주 한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었고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그를 저격하기에 이른다. 황인종이 백인 외교관 쌌다 누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황인종이 그 당시 인간도 아니었다고 이 사람들 눈에는. 근데 어떻게 황인종이 백인 외교관 쌌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을 린치하자고 그랬다고. 그 당시 벌써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는 한 500명이 모였다고. 스티븐슨 저격 사건은 재미 한인들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일제 침탈에 항거한 독립투사 장인환, 전명훈. 한인 사회는 두 열사를 위한 대대적인 모금 활동과 재판 준비에 착수했다.